빛과 결합하기 때문에 염색은 더 빨리 제대로 되는 거고요. 자연유래 성분 10가지. 이 10가지를 꼼꼼히 따져보신다면은 일단 들어간 성분 마음에 든다 생각 드실 거예요. 심지어 염색하면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PPD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염색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두피가 민감하기 때문에. 심지어 산화제, 이건 TV홈 쇼핑 유일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무첨가 연모제입니다. 그래서 써보신 분들, 저희가 400만 개 판매 돌파, 일본 QVC에서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, 심지어 지속력까지. 잠깐만 커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샴푸 100회를 한다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지속력. 이게 그러니까. 바로 좋은 거예요. 진짜 그러니까요. 거예요. 네? 이게 지금 염색제예요. 여러분 기존에 염색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사실 저희 엄마 아빠도 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두 분 다 염색을 하셨어요. 네. 새치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항상 나를 잡았거든요. 맞아요. 나를 잡아서 온 집안 창문을 다 열어놓고 현관문까지 다 열어놓고 신문지 깔고 비닐 막 쓰시면서 그리고 막 빛 준비해야 돼요. 전용 빛이 있어요. 항상. 그리고 그릇이 있어야 돼요. 일리제 섞어가면서 저렇게 질질 흘리지만 어쨌든 저렇게 하셨단 말이에요. 네? 그리고 혼자서는 못하셨어요. 뒷머리 같은 경우 누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두 분이 같이 하시고 아이고 어쩌다가 살이라도 묻게 하면 두 분 막 싸우시고 막 이랬거든요.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. 새침 어리신 분들은 뭐 미용실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워낙 빨리 자라고 금방금방 생기기 때문에 미용실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집에서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. 네. 동영 씨도 젊은 나이지만 제가 살짝 이렇게 듬성듬성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짧다 보니까 진짜 이 짧은 머리 때문에 전체를 염색하기 힘들어요. 요거 들고 다니시면서 혹은 차에 놔두시고요. 요것만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한두 번 펌핑하고 난 뒤에 그냥 머리 옆에 싹싹 발라주시면 끝. 끝. 그래서 외출할 때, 출근하실 때, 퇴근하실 때 요걸로 그냥 문질러만 주시면 되는 거니까 간단해요. 그냥 간편하게 쓱쓱. 제가 지금 거울이 없어서 잘 보기 힘든데 보세요. 이거 많이 바르실 필요도 없고요. 요렇게 요렇게 진짜 발라만 주시고 그러니까, 나간다면 이게 바로 햇빛을 받자마자 유지가 되고 진짜 이게 새치가 커버가 다 되고 염색이 맞아요.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모발이 있기 때문에 두피에 거의 묻지 않아요. 네?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에센스 바르는 것처럼 슬쩍슬쩍 조금씩만 묻혀주시면 끝난다라는 거. 자, 지금 저희가 수다 떠는 동안 3분이 지났고요. 지났습니다. 제가 요거 꺼내서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아, 이거 먼저 꺼야 되겠구나. 이렇게 딱 끄고 네. 이거 꺼내서 보여드립니다. 일단은 아까 제가 까맣게 칠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여러분은 그냥 머리 감지 않아도 괜찮아요. 그냥 칠하고 바깥에 나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염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물에 살짝 이렇게 적셔가지고 물에 감았다 치고 보여드릴게요. 이거 살짝 이렇게 해야지 보이나요? 물에 제가 금방 넣었다 뺐어요. 헹궜어요. 그런데도 보세요. 네? 그대로 있어요. 염색된 거 그대로 보이죠? 이거예요. 이게 정말 신개념의 염색제라는 거. 단순히 커버가 아니라 염색이 됩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. 네?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어오세요. 이미 뭐 일본 QVC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브랜드 루미라로 지금 만나보시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. 그리고 오늘 가져가셔서 친구도 하나씩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주시면서 자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